저의 부동의 여행 1위템. 너무너무 신박한 아이템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가방은 딱 요거 하나 챙길 거예요. 본품을 조금 다 챙겨가는 편이에요. 얘는 꼭 챙겨줘야 되는 아이템 중 하나예요. 제가 여름 내내 진짜 뽕뽕게 입은 티셔츠인데 진짜 힙하고 종아리가 정말 얇아 보여요. 짐정리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보고 좀 기겁하겠지? 안녕 여러분, 지금 굉장히 난장판 혹시 보이실까요? 여러분 제가 내일 떠나거든요. 지금은 명절인데 명절에 필리핀으로 도망가요. 남편이랑 단 둘은 아니고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남편이랑 넷이서 필리핀으로 여행을 간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찐으로 보부상인 제가 4박 5일 동안 여행을 가게 됐을 때 어떤 것들을 챙겨가는지를 한번 영상에 담아볼까 합니다. 뭔가 이거 찍으면 재밌겠다 싶어서 바로 이렇게 찍는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여행 갈 때 쓸데없는 포인트들까지 다 챙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게 너무 좀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아마 이거 영상 보시면서 공감하는 소중이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어요. 일단 4박 5일 가는데 요따만한 캐리어를 가지고 가야 돼요. 보통 원래 저 3박 4일 정도면 이거보다 훨씬 작은 거에 가져가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씻는 것부터 고데기, 드라이기, 기초 케어까지 정말 전부 다 가져가고 화장품도 일단 제가 색조별로 다 가져가는 편이어서 작은 거에는 다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거를 준비를 해왔고 그거랑 별개로 제가 골프를 또 치잖아요. 그래서 골프를 치면 짐이 진짜 두 배가 돼요. 자, 이거를 펼쳐서 짐 쌀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어 정보를 물어보실 것 같아서 이 캐리어 정보를 미리 알려드릴게요. 멘도자 캐리어고 요거는 저희가 미국 여행할 때 좀 큰 캐리어가 필요해가지고 성범이가 좋아하던 브랜드의 캐리어를 산 거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왜냐면 일단 유니크에서 우리가 수화물을 찾을 때 그냥 멀리서 봐도 와 우리 캐리어다라는 게 딱 보여요. 그래서 잃어버릴 일이 절대 없다는 거. 그리고 또 엄청나게 튼튼해요. 근데 제가 원래 캐리어 같은 거에 좀 돈을 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원래는 잘 몰랐어요. 이번에 성범이 때문에 비싼 캐리어를 처음 사본 거였는데 확실히 비싼 캐리어를 사니까 수명이 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진짜 여기저기 막 부딪혀도 엄청 튼튼하고 안에 있는 물건들도 망가질 일이 절대 없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시부모님이랑 다낭에 골프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근데 예쁜 옷이 정말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반바지와 치마를 챙겨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나이키 가가지고 골프용 반바지를 두 개를 사왔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게 핏도 되게 예쁘고 딱 달라붙는데 너무 짧지 않아가지고 아버님, 어머님 앞에서 입기에도 막 그렇게 막 발랑 까져 보이지 않고 딱 괜찮았어요. 이 안에가 되게 많이 비출 것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입어보면 생각보다 이 안에 빤스 같은 게 안 비쳐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위에는요, 여러분. 이런 긴팔 이너. 이거 그냥 무난하게 챙기고 골프 옷은 진짜 별거 없고 제가 사실 막 골프를 처음 쳤을 때까지만 해도 예쁘게 입고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진심이 되어버리니까 막 이쁘고 뭐고 다 필요 없어지더라고. 반팔도 그냥 기본 반팔. 검정이랑 흰색이랑 하나씩 챙겨서 편하게 입을 거예요. 이너는 무조건 저는 쿠팡에서 구매를 해요. 그러니까 이너는 솔직히 뭐 골프 칠 때 입긴 하지만 골프 칠 때 아니고 그냥 우리 뭐 여행 가고 이랬을 때 바다 가거나 뭐 살 타기 싫을 때도 되게 많이 입잖아요. 쿨링 이너? 그냥 그런 거 쿠팡에서 구매해주시면 되고 이번에 어머님이랑 가가지고 커플로 입으려고 산 게 하나 있거든요. 너무 귀엽죠? 얇은 니트 조끼인데 어머님이랑 같이 커플로 입으려고 사가지고 이것도 챙겨줄 겁니다. 이렇게. 너무 귀엽죠, 여러분? 저는 성격 자체가 엄청 꼼꼼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보면은 막 캐리어를 쌀 때 여러 개를 막 소분해가지고 진짜 알차게 싸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부러운데 나는 그게 안 돼. 이너는 이거 그냥 통째로 그냥 챙길게요. 이거는 치마나 반바지를 골프 칠 때 아니면 잘 안 입잖아요. 근데 골프 칠 때 치마랑 반바지를 입으니까 다리가요 너무너무 타는 거예요, 진짜. 이번에 골프 스타킹을 꼭 가져가야겠다 해서 골프 스타킹을 또 구매를 했거든요. 팬티 스타킹을 보통 신잖아요. 너무 답답하고 엄청 찝찝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하다가 이번에 골프 스타킹이 있는데 요 Y존이 오픈돼 있는 요 스타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몇 개를 샀거든요. 이런 식으로. 심지어 이게 UV 차단도 되고 그리고 발 고리가 또 있어가지고 발냄새 날 걱정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머님 거 드리려고 몇 개를 같이 사서 몇 개를 챙겨갈게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 어머님께서 주신 건데 이거 진짜 꿀템이거든요. 이것도 쿠팡 같은 데 검색하면 팔아요. 골프 칠 때 타지 말라고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막 갑갑한 느낌도 없고 이걸 하면 실제로 목이 안 타요. 그래서 얘는 꼭 챙겨야 돼요. 골프 짐은 지금 다 챙겼고 다이슨 에어랩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머리숱이 진짜 겁나 많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또 붙임머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심지어 또 곱슬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여행 가든지 다이슨 드라이기가 없으면 머리를 진짜 못 말려요. 원래 다이슨이 바뀌기 전 것부터 썼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너무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게 새롭게 리뉴얼 된 다이슨 에어랩은 이렇게 그냥 일반 드라이기처럼 바람이 나오는 이게 있고 또 여기서 뚜껑을 이렇게 돌리면 약간 바람이 내 머리를 먹으면서 쫙 펴져가지고 진짜 고데기를 하는 듯한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저 같은 이런 붙임머리 곱슬인 사람들한테 진짜 너무 삶의 질이 올라가는 아이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저의 필수템, 붙임머리 전용 빗. 이거는 애드비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빗인데 이거 한 번 쓴 사람들은 계속 쓰고 있을걸요? 이게 붙임머리 한 사람들은 두피까지 시원하게 못 긁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빗으면 두피에 이 묶여져 있는 붙임머리 고리가 걸리면서 엄청 아파진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애초에 그 붙임머리 샵에서 나온 빗이기 때문에 두피를 아무리 시원하게 긁어도 막 그렇게 아프게 막 고리가 당겨지거나 아니면 붙임머리가 풀리거나 하는 일이 절대 없어요. 20년도부터 계속 쓰고 있는 빗. 그 다음에는 가방. 아시죠 여러분? EOW의 가방. 이거는 엄청 옛날부터 쓰고 있는 가방인데 진짜 특히나 제가 여행을 갈 때 너무 잘 쓰고 있는 가방이에요. 왜냐면 얘가 딱 그냥 요 체인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옷에 들어 저도 조금 꾸민 것 같은 느낌이 나면서 그리고 이 안에 지갑이랑 뭐 여권이랑 웬만한 거 다 들어가거든요. 립이랑 쿠션이랑 이런 거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저것 넣어 다니기도 좋을 뿐더러 휘뚜루마뚜루 되게 들기 좋아요. 그래서 요거 가방은 딱 요거 하나 챙길 거예요. 그래서 가방도 이 밑에 깔아주고 그러면 이제 옷을 챙겨주 볼게요. 어머님 드리려고 귀여운 치마를 샀는데 약간 요런 쉬폰 캉캉 치마. 이건 어머님 거라서 그냥 일단 바로 넣겠습니다. 짐 정리 진짜 약간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보고 좀 기겁하겠지? 그리고 이것도 어머님이랑 편하게 입으려고 커플로 산 치마. 똑같은 쉬폰 소재에 조금 막 캉캉 느낌의 치마인데 그냥 엄청 시원한 재질이에요. 이게 유니클로에서 구매했는데 촉감 자체도 되게 시원한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여름부터 가을까지 입을 수 있는 딱 그런 재질인데 여기다가 그냥 니트 같은 거 펑퍼짐하게 입으면 되게 귀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쁜 거 챙겼는데 이런 흰색 바지랑 같이 입으려고 이런 예쁜 니트랑 같이 챙겼거든요. 약간 동남아 여행 가는 느낌도 나면서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냥 얘만 단독으로 입으려고 산 건데 이번에는 또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가다 보니까 또 유격월스럽게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 그냥 흰 색깔 나시 입고 바지 입고 그렇게 입어줄 생각이. 이쪽 칸에다가 이제 옷 넣고 그 다음에는 조금 예쁘게 입어보려고 챙긴 건데 약간 카키 베이지 컬러의 치마 바지예요. 얘는 진짜 그냥 반바지여가지고 딱 입었을 때 부담스러운 느낌도 정말 없고 기장감 자체도 막 짧은 편도 아니고 좀 약간 A라인처럼 이렇게 좀 퍼져있는 라인이라서 다리가 되게 두꺼워 보이는 느낌도 없고 그냥 정말 핏 자체가 되게 예뻐요. 그리고 허리를 또 잡아주는데 뒤쪽은 또 이렇게 밴딩으로 돼 있어서 활동하기에도 되게 편할 것 같고 뭔가 이번에 필리핀 가서 진짜 잘 입을 것 같아요. 여기 위에다가는 뭘 입을 거냐면 그냥 티셔츠 같이 챙겨줬거든요. 이렇게 입어주거나 아니면 이 허리 라인이 딱 잡히는 게 되게 예쁘니까 이런 크롭한 디자인의 티셔츠도 같이 챙겨줬어요. 요거는 카키 포인트 티셔츠고 요거는 유즈. 두 개 같이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기본으로 입을 수 있는 요런 끝나시는 무조건 챙겨야 돼요. 내가 그냥 안 입을 것 같아도 챙겨야 돼. 왜냐면 무조건 입게 돼 있어. 왜냐면 이렇게 편한 기본템이 없거든요. 그냥 어디에도 다 받쳐 입을 수 있는 요런 거 챙기고 그리고 얘도 그냥 편한데 조금 꾸안꾸 느낌으로 입으려고 챙긴 건데 이것도 위아래 세트예요. 진짜 약간 여름에 딱 입기 좋은 이런 시원한 소재에다가 조금 엠보 느낌이 나는 그런 소재거든요. 나시 코드 집업인데 요것도 그냥 안에다가 기본 나시 입고 이것만 딱 걸쳐주면 되게 예쁜데 조금 꾸안꾸 같은 느낌이 나서 입기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거는 세 개면 충분하고 그냥 정말 편하게 입을 거 있죠 여러분. 이거 약간 티셔츠 제가 여름 내내 진짜 뽕뽕게 입은 티셔츠인데 맨날 제가 이것만 입으면 또 그거 입었냐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이 입었거든요. 생일 브이로그에서도 이거 입었었고 근데 이게 진짜 시원하고 바람이 너무 잘 통해서 너무 편하거든요. 요 밑에다가 뭐 어떤 걸 입어도 다 잘 어울리니까 요거 딱 하나 챙겨주고 거기에서 불편한 바지만 또 입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요런 추리닝. 근데 반바지 추리닝. 되게 길이가 애매한 느낌의 바지인데 제가 원래 그런 바지를 입으면 다리가 되게 두꺼워 보이거든요. 근데 얘는 딱 입고 양말 신으면 진짜 힙
답답하고 종아리가 정말 얇아 보여요. 이제 잠옷. 요거 잠옷은 제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샀다가 한 번도 개시를 안 하고 지금 처음으로 챙기는 건데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위아래 이렇게 반팔 반바지 세트거든요?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엄청 시원한 재질인데 여기 이렇게 주황 색깔 배색 포인트가 또 들어가 있어서 입고 사진 찍기에도 너무 귀엽고 택도 이 안쪽이 아니라 목 뒤에 달려있어서 좀 피부 예민한 사람들도 딱 입으면 좋아할 것 같아요. 이제 양말들이랑 속옷들 여기 안쪽에다가 챙길게요. 저희가 가가지고 하루는 물놀이를 할 거거든요. 속옷 대신 입을 수 있는 래쉬가드 이너랑 래쉬가드랑 레깅스 그리고 귀여운 거 헤어밴드, 세안밴드 꼭 챙기고 또 요거는 무조건 기내에 실어야겠죠? 이거 프레스샷이라고 비타민인데 제가 이거를 광고를 보고 구매를 해본 건데 되게 괜찮은 거예요. 다른 비타민들은 알약이랑 비타민이 같이 들어있어서 알약 먹고 비타민 먹고 약간 그런 형태의 비타민이라면 얘는 톡 터트리면 비타민 분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 비타민을 좀 빛을 못 보게 약간 보관을 잘 하고 있다가 먹기 직전에 톡 터트려가지고 섞어서 먹는 그런 형태의 비타민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성분들이 다 다른데 제가 이거를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아르기닌 성분이 조금 들어있더라고요. 더 힘이 더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고 얘는 그냥 이렇게 박스채로 넣어줄게요. 대망의 세안용품. 아마 제 생각에 이 세안용품만 5kg 정도 될 것 같은. 제가 보부상인 이유가 뭔가 저는 옷도 옷이지만 이런 세면용품이나 초템을 정말 과하게 많이 챙기거든요. 제가 쓰던 거를 꼭 써야 되기 때문에 본품을 조금 다 챙겨가는 편이에요. 보이시나요, 여기? 차근차근 어떤 걸 챙겼는지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씻는 것부터. 제일 중요한 샴푸. 처음 가는 장소에 있는 샴푸를 쓰면 머리가 되게 빳빳해지고 너무 별로인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염색을 했고 머릿결이 되게 좋은 편도 아니다 보니까 이게 트리트먼트만 다 발라서 될 거는 또 아니더라고요. 요거는 수분 진정 샴푸예요. 약간 두피도 되게 시원하게 해주면서 좀 모발에 좀 수분감을 줄 수 있는 그냥 완전 데일리 샴푸. 엄마의 목욕탕 레시피 바디필링 패드. 이거는 제가 옛날에 홀리 언니랑 처음에 선런칭 했을 때 바로 써봤었거든요. 근데 너무 편한 거예요. 골프를 가거나 해외여행을 갔을 때 너무너무 신박한 아이템인 거예요. 그 골프장에서 씻을 때 그냥 이렇게 한두 장씩 가지고 다니면 진짜 편하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쓰려고 이렇게 여러 장 많이 챙겼어요. 저는 이거 여드름 라인이랑 데일리 라인이랑 빡빡딱 까지는 그 라인이랑 다 써봤는데 셋 다 일단 좋긴 좋아요. 그 여드름 라인은 진짜 쓰면 그 몸드름이 정말 사라지는 느낌이 있고 스트롱 타입을 쓰면 몸에 있는 이런 묵은 각질들이 되게 시원하게 벗겨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기본이 가장 좋으니까 이렇게 기본으로 챙겨줬습니다. 이게 딱 파우치에 딱 들어가는 사이즈야.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저의 부동의 여행 1위템. 다른 리무버 패드 같은 경우에는 좀 티슈 형태로 돼 있어서 얼굴을 조금 딱 닦아내는 그런 느낌이라면 얘는 그냥 한 장의 패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좀 집중적으로 잘 닦아내줄 수 있는 그런 패드예요. 메이크업을 정말 진하게 해도 진짜 메이크업이 다 지워져요. 그래서 이거 하나 가지고 다니면 진짜 너무 편해서 얘는 꼭 챙겨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치약. 치약 이것도 인터넷에서 광고 보고 산 건데 티타드 프레쉬 브레스 플러스 치약. 입냄새를 오랫동안 안 나게 해준다고 하는 광고를 보고 샀던 것 같아요. 딱 썼을 때 맵지도 않고 너무 부드럽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개운한 느낌이 있어서 나름 만족. 그리고 또 샴푸한 다음에 꼭 뿌려줘야 되는 티트리 퓨리파잉 토닉. 솔직히 말하면 두피 세럼은 거기서 거기 같아요. 안 좋았던 제품을 좀 찾기 힘들 정도로 좀 두피 토닉 이런 세럼은 올리브영에서 후기 좋은 거 구매해서 써도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드라이기를 쏠 때 머리에 열이 가잖아요. 두피에 열감이 오르면 내 피부에도 열감이 같이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뿌려주고 안 뿌려주고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쨌든 여름 나라를 가는 거다 보니까 씻고 나서 두피를 조금 개운하게 해주고 좀 진정을 시켜주기 위해서 얘는 꼭 챙겨줘야 되는 아이템 중 하나예요. 요거는 제가 헤어플러스의 단백질 본드 트리트먼트인데 믿기지 않겠지만 이거 다 쓴 거거든요. 이거 다 쓰고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재구매한 헤어플러스 단백질 본드 트리트먼트. 제가 또 머리가 엄청 상해 있다 보니까 그냥 여행을 가서 샴푸하고 에센스만 바르는 거로는 절대 머리가 차분해지지 않거든요. 너무 좋았던 게 보통 단백질 트리트먼트 하면 되게 되직하고 두꺼워
두껍게 발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조금 묽은 편에 속하고 린스 같은 느낌으로 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머리에 단백질이 더 흡수가 잘 되는 느낌이었어요. 요거는 어노브의 실크 오일 에센스. 얘도 좀 고영양 단백질 오일인데 푸석하고 거친 거를 좀 윤기나게 해주면서 좀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헤어 오일이고 여행 다닐 때 챙겨 다니기 좋은 사이즈에다가 깨지지 않는 용기여서 좋았어요. 좀 플로럴 계열의 그런 향도 나서 발랐을 때 기분도 되게 좋아지면서 효과도 있는 그런 에센스입니다. 그리고 얼굴 클렌징 제품이 또 필요하겠죠? 요 프리메라의 퍼펙트 오일 투폼 클렌저인데 프리메라가 생각보다 클렌징 맛집이에요. 제가 집에서 그 프리메라의 스크럽 폼을 쓰거든요. 피부가 엄청 맨들맨들해져요. 오일처럼 생겼지만 오일이 아닌 또 폼 클렌징처럼 생겼지만 폼 클렌징이 아닌 진짜 딱 애매한 경계의 그런 제형의 폼 클렌징인데 우리가 보통 이 클렌징 오일을 쓸 때 손에 마른 손에 짜서 마른 얼굴에 몬질몬질 해주고 이제 물을 묻힌 다음 유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폼 클렌징을 이용해서 나머지 2차 세안을 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 클렌징 오일처럼 물을 묻혀서 그 위에 문질문질 해주면 유화가 되면서 거품이 나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세안이 한 번에 되는 클렌징 폼이에요. 그냥 클렌징 젤처럼 사용해줘도 되는 너무 신박한 클렌징 폼이에요. 그리고 또 바디. 바디는 플루의 바디 스크럽 베리 믹스. 얘는 각질 관리되면서 보습이랑 영양까지 같이 되는 바디 스크럽인데 바디 스크럽처럼 써도 되고 물을 좀 많이 묻혀서 우리 워시로 써도 되거든요. 각질이 묵은 각질로 변하기 전에 미리 관리해 주려고 이 바디 스크럽을 챙겼고 바디 로션은 이솝의 라인드 컨센트레이트 바디밤. 이거는 딱히 이유는 없고 저는 원래 바디 로션을 진짜 안 바르는 편이라서 그냥 챙겼어요. 그 다음에 제가 정말 꼭 써야 되는 요 듀이트리의 AC 컨트롤 딥크림 카밍클레이 젤 모공팩. 여름날에 가면 꼭 챙기세요. 땀을 되게 많이 흘린 날에는 클렌징을 아무리 깨끗이 한 날에도 이 화이트헤드랑 이런 게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워시오프 타입의 이런 모공팩을 하나 챙겨주면 진짜 사용하고 나서 우리 피부가 되게 깨끗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확실히. 또 얘가 열감도 낮춰주다 보니까 좀 피부에 열을 많이 받았을 때 진정용으로 써주기에도 너무 좋아요. 에뛰드의 진저슈가 에센셜 립밤. 이것도 꼭 챙겨줘야 돼요. 사실 립밤은 어디를 가든 꼭 챙겨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대망의 기초 단계가 나왔어요. 제가 여행을 갈 때 기초템을 챙기는 기준이 뭐냐면 거미랑 제가 둘 다 쓰는 제품을 꼭 챙겨야 돼요. 그 외에 좀 제가 그냥 한두 개 추가해서 쓸 것들만 챙기는 편이라서 항상 거의 웰라주 제품들만 챙기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사실 진짜 웰라주 제품들만큼 무난한 게 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너무 잘 쓰고 있는 찐템이기도 하고 또 여행 갔을 때도 이것만큼 그 모든 상황에 맞는 기초템이 또 없기 때문에 항상 저는 웰라주의 요 앰플과 시카크림 그리고 히알크림 이렇게 꼭 챙겨주는데 이번에 또 추가가 된 게 요 토너예요. 토너. 너무 귀엽죠? 이거는 그냥 마켓 때 구성품으로 나온 토너인데 제가 호다닥 받아가지고 또 요거 챙겼거든요. 이번에 9차 마켓은 신제품 토너 가 나오기도 했고 그래 이번에는 이벤트를 할 때쯤 됐다 싶어가지고 진짜 제 개인 사비로 이벤트도 진짜 크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겨우시겠지만 마켓 관련된 내용도 살짝 얘기를 할 테니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번에 사실 앰플이랑 크림 말고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 이유가 하나가 더 생겼어요. 토너가 여러분 진짜 미친놈이에요. 진짜 너무 요물이에요. 제가 사실 웰라주의 집착 광공 홍보 요정으로서 이번에 웰라주에서 신제품이 출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너무 놀랐는데 워낙에 이 한 가지 라인으로 오래 가는 그런 브랜드이기도 하고 신제품을 되게 신중하게 내는 브랜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쓰기 전부터 당연히 좋겠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이 토너는 내 기초템 라인에 꼭 추가를 해야겠다 생각했던 토너예요. 일단 토너의 실물을 보여드리면서 살짝 얘기를 해드릴게요. 원래 여러분 앰플 자체가 입자가 워낙 곱잖아요. 이 앰플보다 입자가 고운 기초템이 나올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이 토너예요. 이 토너는 앰플보다 입자가 훨씬 고운데 정말 물 같은 느낌에다가 수분 길을 열어주는 토너라서 이 토너를 바르고 앰플을 발랐을 때 시너지 효과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토너는 이번 마켓에 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아니에요. 출시 기념으로 제 마켓 선착순 선물로 300명에게 증정이 될 예정인 토너입니다. 그냥 얘는 너무 좋아서 제가 그냥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이게 딱 보면 우리가 마시는 물 같은 느낌으로
엄청 찰랑찰랑거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는 한 번 쓴다고 내 피부 속에 수분이 채워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와 얘는 쓰자마자 이 미친 수분감은 뭐지? 진짜 이러고 전성분표를 본 건데 아니나 다를까 희열수가 93%가 들어가 있었어요. 진짜 이 정제수는요 그냥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만 들어갔다고 봐도 될 정도로 진짜 의미가 없는 정도의 함량이거든요. 나는 이렇게 기본에 충실한 토너는 또 처음 봐요. 진짜 돈만 많다면 이 토너를 그냥 통째로 부어가지고 매일매일 이걸로 세수하고 싶을 정도예요. 진짜 이 토너만 써도 속건조가 그냥 다 잡힐 정도. 이 토너가 나오고 이제 완벽한 히알루론산 라인이 만들어졌는데 이번에 웰라주에서 정말 통 크게 총 300명에게 선착순 선물을 쏘신다고 해요. 이것도 사실 비하인드가 있는데 저희가 마켓을 하기 전에 그 구성품이랑 가격 조율을 하면서 이벤트 선물 같은 것들도 다 대화하면서 조율을 하잖아요. 정말 통 크게 처음부터 이 물토너를 300명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신제품에 대한 정보도 몰랐던 상태고 그냥 요거를 써보 보기 전에 저는 이런 물토너 안 쓰는데 그냥 토너 패드로 주시면 안 돼요? 저는 원래 이런 거 안 써요. 이렇게 딱 거절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번 써보래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딱 해봤는데 진짜 쓰자마자 제가 죄송해요. 진짜 너무 죄송해요. 저 그냥 물토너 주세요. 이거 너무 좋아요. 쓰자마자 좋았던 게 확 느껴졌던 제품이에요. 이 웰라주의 앰플과 크림만으로는 속건조를 잡기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딱 요 토너까지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마켓 설명을 더 하기 전에 웰라주 리얼 히알루로닉 토너 요 미니어처 요거를 챙겨줄 거고요. 웰라주의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앰플 요것도 챙겨줄 거예요. 요거는 뭐 워낙 많이 말해서 여러분 다들 알고 있죠? 어느 나라를 가든 어떤 피부 컨디션이든 다 쓸 수 있는 앰플이기 때문에 무조건 챙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크림은 요렇게 두 개를 챙겼는데 시카 크림이랑 히알루로닉 크림을 챙겼어요. 일단 요 시카 크림 순도 95%의 마데카소사이드가 들어가 있는 그런 크림이에요. 그래서 피부를 좀 진정시켜준과 동시에 피부 장벽 자체를 조금 탄탄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이 피부가 되게 아플 때, 건강하지 못할 때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던 크림이거든요. 피부에 좀 유분감이 많으신 분들이 발랐을 때도 부담 없이 바를 수 있는 그런 크림이고 가벼우면서 수분이 채워지는 크림이라서 남성분들이 진짜 좋아하세요. 리얼 히알루로닉 크림. 제가 메이크업 전에 정말 많이 쓰는 크림인데 얘는 시카 크림과 다르게 약간 조금 실키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는 크림이에요. 끈적거리는 것도 전혀 없고 정말 우리 피부 속의 결을 좀 쫀쫀하게 좀 채워주면서 프라이머를 바른 것처럼 잠금 장치를 걸어주는 듯한 그런 마무리감이에요. 메이크업하기 직전에 발라줬을 때도 너무 잘 먹고 이 크림이랑 앰플이랑 같이 섞어서 듬뿍 얹어놓고 자면 진짜 뭔가 스팀 효과를 준 것처럼 다음날 피부가 되게 뺀질뺀질해져 있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저도 마켓 내용을 다 외우지 못해서 지금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픈 날짜는 10월 6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10월 8일 일요일 밤 11시 59분까지 진행이 되고 당연히 전국 무료 배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오픈이 금요일에 되는 데다가 10월 9일에 공휴일이에요. 그래서 배송 시작일이 10월 10일부터 또 시작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부터 제가 제 마켓에 대한 안내를 좀 쉽게 받아보실 수 있게 카카오톡 풀친을 또 오픈을 할 거거든요. 제가 아래에 링크를 또 걸어둘 테니까 거기 링크를 통해서 풀친을 추가를 해두시면 구매 링크나 이벤트 발표 그리고 마켓 관련 정보를 좀 쉽게 받아보실 수 있어서 그거는 꼭 추가를 해두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가장 궁금해하실 구성부터 총 두 가지 옵션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두 옵션 다 최종 가격은 39,900원에 판매가 될 예정이에요. 일단 첫 번째 옵션은 히알 세트 블루백 앰플과 히알루로닉 크림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은 블루백 앰플과 시카 크림 총 두 가지가 될 예정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공통 구성품은 요 아까 제가 챙겼던 요 뉴토너 미니어처 12mm 있죠? 요거랑 히알루로닉 원데이 키트 한 개 그리고 시카 카밍 원데이 키트 한 개 그 다음에 요렇게 앰플 마스크 4종 4종은 히알 시카 비타 콜라겐이고요. 그리고 최대 50% 이상의 할인율로 가지고 왔거든요. 이렇게 그냥 두 옵션과 이 구성품의 가격만 보여드리면 크게 딱히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소윤 마켓이잖아요. 이벤트를 정말 빵빵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웰라주 자체가 가격 방어를 너무 잘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1인당 구매 개수 제한이 항상 3개로 정해져 있는 브랜드예요. 그렇다 보니까 마켓으로도 판매할 수 있는 수량이 항상 정해져 있는 그런 브랜드거든요. 근데
일단은 제가 이번 마켓 이벤트 구성을 최대한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짜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구매 옵션과 무관하게 무조건 두 세트 이상 구매하신 분들한테 요 속건조 미니어처 세트를 증정을 해드립니다. 리얼 히알루로닉 클렌징 폼이랑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앰플, 리얼 히알루로닉 크림 요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요 키트거든요. 요거를 무조건 증정해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선착순 이벤트인데요. 요 웰라쥬의 리얼 히알루로닉 토너 200ml를 무려 300분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리뷰 이벤트인데요. 이거는 여러분 히알 세트 구매자 한정이니까 참고하고 들어주세요. 제 마켓에서 시카가 아닌 히알 세트를 구매하신 뒤에 이벤트 기간 동안 웰라쥬의 공식 인스타그램으로 제품 후기만 보내주시면 참여 끝이에요. 총 30명을 뽑아서 속건조 해결 5종 세트를 드려요. 이거는 무려 본품이에요. 요 100 토너 본품, 그리고 100 앰플 본품, 그리고 100 크림 본품, 그리고 100 토너 패드 본품에 히알 클렌징 폼까지 그렇게 5종 세트가 무려 30명에게 가요. 조금 귀찮더라도 꼭 참여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정말 개인 사비로 정말 신중하게 준비한 이벤트가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웰라쥬 마켓을 정말 오랫동안 진행을 해오면서 뭔가 이런 이벤트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가지고 우리 단골 고객님들을 위해서 이 정도는 써야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혼자 무작정 준비를 하게 된 그런 이벤트예요. 그리고 사실 웰라쥬 마켓은 제가 홍보를 딱히 막 하지 않아도 몇천 개씩 판매가 되거든요. 재구매율도 너무 높고 홍보 대비 구매율이 정말 높은데 이거를 남겨놓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남겨놓고 싶어서 이 구매 인증 이벤트를 준비를 하게 됐어요. 제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는 마켓 게시글에다가 파랑 색깔 하트만 달아주시면 그냥 끝이에요. 참여 끝! 요것도 당연히 구매 옵션 무관이고요. 개수도 완전 무관이에요. 요것도 완전 랜덤으로 추첨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에 총 3분을 뽑아서 요즘 유행하는 약간 올드머니 컨셉에 맞게 디올 목걸이와 그리고 셀린느 지갑, 그리고 미우미의 헤어핀 요렇게 3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웰라쥬 마켓 구매를 하실 때마다 정말 막 꽉꽉 채워서 구매를 하시니까 구매 왕 이벤트를 너무 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다들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다들 알잖아요. 구매 개수가 정해져 있는 브랜드라고 항상 3개씩밖에 구매가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제가 빌고 빌어서 이거 꼭 하게 해달라고, 조금만 늘려주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겨우 빌고 빌어서 5개까지로 늘려왔어요. 이 구매왕 이벤트는 당연히 구매 개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5세트를 구매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당첨자를 뽑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5세트를 구매해주신 분들 중 한 분한테는 아이패드를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이것도 물론 제가 사비로 준비했어요. 요 정도는 써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마켓 관련된 이야기는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성범이가 꼭 써야 되는 요 스킨푸드 토너 패드. 요거는 원래 미나리 패드를 담아 다녔는데 이번에 도토리 패드를 써보니까 또 너무 좋아가지고 도토리 패드를 요렇게 소분해가지고 담았습니다. 그리고 요 쪼꼬미는 제가 밤에 바를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이오페의 레티놀 슈퍼 바운스 세럼, 요 쪼꼬미 미니어처도. 그러면 기초 다 챙겼어. 여러분 진짜 대박이죠? 3박 4일 여행 가는데 이만큼 기초 챙기는 사람 나. 스킨푸드에서 이번에 데일리 패드로 출시가 돼가지고 제가 그냥 테스트 제품들을 몇 개를 받아서 써보고 있는데 얘는 아직 노출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챙겼다고만 보여줄게요. 얘는 써보고 있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또 제가 평소에 챙겨 먹는 약들도 챙겨줘야 돼. 이렇게 원퀵. 이 원퀵도 제가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통이 너무 많이 남아돌아가지고 이렇게 여행 갈 때 그냥 이 안에다가 뭐 유산균이랑 이런 거 다 한 번에 넣고 그냥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도 이렇게 챙겨주고, 그리고 이 토너 쿠션도 약간 생각보다 여름 나라를 여행을 가면 이런 톤업 선쿠션을 진짜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약간 메이크업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화사한 정도는 유지하고 싶을 때, 그리고 타기 싫을 때 이것도 같이 챙겨줄게요. 그리고 웰라쥬 마스크 팩도 이것도 그냥 이대로 그냥 묶어서 챙길게요. 그리고 이것도 챙기고. 자, 이렇게 문 닫고 샷다 내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씻고 자러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